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같이 있습니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께 찬양하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함께 우리가 다짐하고 또 고백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기도 하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만 가능해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경험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이라고 말을 해도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내가 경험하는 가정은 나 한 가정이죠. 물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가정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하고 사는 건 나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이고 우리가 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세워진 것이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정들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겠습니다만은 가정도 그래요. 가정은 늘 일정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때 보면은 정말 풍비박산 날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고 어떤 순간 보면은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도 있고 근데 그 같은 가정 안에서도 그런 다른 고백이 나오죠.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죠.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가정도 견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빗문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평안해. 나는 내 아내한테 잘하니까 나는 내 남편한테 잘하니까 우리 가정은 문제없어. 아니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약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돈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흔들려? 의외로 많은 가정이 돈 때문에 흔들려요. 또 어떤 경우는 돈도 문제가 없었어요. 신뢰가 하나 깨지기 시작하니까 다 깨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강한 것, 완벽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문 빗장을 단단히 잠가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잘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복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살면서 헛되게 없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들죠. 아프지만 않아도 다치지만 않아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에 휘말리지만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견고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현대사회 와서는요. 법정의 문제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정말 정신 없어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내가 견고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지금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평화인 줄 알았더니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평화구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유지하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아 요즘 뭐 먹는 게 뭐 대수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전 인류를 따질 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요.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이 숫자가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것도 신기하죠. 굉장히 우리가 넉넉하게 다 살아가는 것 같고 이제는 먹는 건 고민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먹고 싶은 만큼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이분들이 낭비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죠? 과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단군 이래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절이 없다. 이렇게 먹는 것을 넉넉하게 먹고 사는 시절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단군 이래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예,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풍성한 시절은 많지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크리스찬들이 그걸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다른 때는 안 해도 밥 먹을 때는 기도를 해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때도 기도를 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저는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은 온 세상에 다 퍼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15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16절 말씀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연에 관한 것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자연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린 편이 아니라 조금 덜 합니다만은 남부지방에서는 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장마가 별로 우리 쪽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길대요, 지금. 잘 몰랐는데 길은 편이랍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보통 장마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는데 좀 긴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내리시는 것도 또 서리를 내리시는 것도 17절 말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우박을 쏟으시는 것도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눈 내려요. 서리 내려요. 우박 쏟아져요. 근데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추위 굉장히 힘들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고백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날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햇빛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비를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바람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제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햇빛과 비를 얘기하지만 바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바람이. 그렇죠? 예. 그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식물을 키우면은 식물이 잘 안 자라요. 안 자란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다 있죠. 세 가지 다 있습니다. 햇빛도 잘 못 받죠. 비도 잘 못 맞죠.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햇빛을 잘 못 받아도요. 바람이 좀 통해주면은 우리가 좀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쓸데없는 거 나하고 싫으면 그 못마땅한 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하죠. 저는 지난 겨울 안 추워서 참 좋았어요. 그렇죠? 한번 산에 갔더니 요즘 그 메밀아방 유충이라고 말하는 것 성충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그 이유가 지난 겨울에 춥지 않았던 것 때문에 얘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게 알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제는 과학과 신앙에 대한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권을 책을 주셨다.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책을 주시고 또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편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연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바람과 비와 햇빛과 때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눈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서리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주시면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위 앞에서도 아 하나님의 위엄이 대단하시구나 이걸 경험하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래요. 춥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살살 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추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것도 힘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 가운데서 풀려져서 따뜻하게 그 모든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거스를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가정과 자연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장 근접하게 밀접하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도 함께 살필 수 있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유지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료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고 그렇죠? 우리도 항암치료 받으시고 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회복이 되었어도 항암이 맞췄어도 5년 경과할 때까지는 완치라는 말을 안 써요. 그렇죠?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항암치료 받고 나면은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말을 못한다는 말을 해요. 환자들이 그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항암치료 다 받고 몸이 건강해져서 좋으니까 이제는 나는 괜찮겠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면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력을 해도 빨리 재발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노력을 안 한 것보다는 노력을 한 게 좋겠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요법도 쓰고 그러면서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리는 것은 모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순적하게 평탄하게 살기를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기도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때마다 응답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평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나는 평탄하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평탄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이 분명하게 비가 오면 감사하고 비가 안 오면 감사를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비가 와도 감사하고 비가 안 와도 감사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알면 내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찬양할 수 있죠.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켜야 될 법 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걸 우리가 의무가 되게 많잖아요. 율법 얘기 들으면 이건 의무란 말이죠. 권리기도 하지만 의무가 커요. 근데 왜 이게 사랑인가? 그걸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달리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가치를 모르기도 해요. 성경책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무거워. 이거 정말 헌신을 감당할 내용들이 너무 커. 이런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만 주신 것이다.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의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뭐 그거 힘들기만 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죠. 가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이런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가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부담을 갖는 것도, 의무감을 갖는 것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몇십 년을 다녀도요, 의무감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편안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으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숙함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한 가지. 사람이 성년인지 성인인지 성인이 아닌지의 구별은 나이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는 한 그건 미성년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중요한 책임으로 여기는 것은 그 성인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알고 그게 보이니까 돌봐야 될 대상으로 보이니까 이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아침 시간도 깨워주시고 또 오늘의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자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도 신앙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이 또 치료제가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주의 뜻 가운데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식구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어려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잘 감당해내시고 내게 하시고 또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시간 보내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틈새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잘 발달 양육하게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체질이 개선되게 하여 주셔서 병의 원인들이 우리가 완전히 잡혀서 주의 뜻 가운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습한 생성을 위해서 루푸스를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잘 치료되게 하시되 오랫동안 고생하는 자녀들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 인도하여 주시되 지혜 주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겪는 혼란과 갈등의 문제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치관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일치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예배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기 좋은 여건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잘 극복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 뜻 가운데에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